지금 바로 토익천국 영상 하단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토이천국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피로비 물놀이 색칠북을 리뷰미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피로비 색칠북 지난번에 예약 구매를 했는데요. 이제야 도착을 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자, 그러면 물놀이 펜은 항상 제가 시연을 해드렸으니까 바로 짠 하고 준비해서 나오도록 할게요. 자, 짠 하고 물놀이 펜 준비했고요. 바로 옆에 물놀이 첫 번째 물놀이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물놀이 색칠해 봤는데요. 제목은 함께여서 행복한 소피로비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천방지축 귀여운 소녀 루비. 안녕? 난 루비야. 너보다 밝고 명랑한 꼬마 숙녀지. 난 꼬망진 스피넬의 선행 도우미가 되어 스탬프를 모으고 있어. 매일 새롭게 변신하는 내 모습을 기대해줘. 루비의 일상. 자, 그러면 두 번째 물놀이 색칠 또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물놀이 색칠 제목은 주문을 외워봐 루비소피 체인지였습니다. 자, 다음 장 또 넘길게요. 자, 다재다능 슈퍼걸 소피. 짜잔, 내가 바로 루비의 변신 모습이야. 마법의 스케치북을 통해 꿈꿔왔던 멋진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지.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신해볼까? 루비소피 체인지, 소피의 일상. 자, 옆에 세 번째 물놀이 색칠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물놀이 색칠은 제목은 아띠 루비 비비 오늘도 웃음꽃 활짝입니다. 자, 다음 장 또 넘겨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 철부지 꼬마 왕자 스피넬이 나와있네요. 안녕, 난 멀고나 왕국의 왕자 스피넬이야. 지금 이렇게 작은 꼬마지만 스탬프를 다 모으면 원래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어. 오늘도 열심히 미션 클리어. 스피넬의 일상이 나와있고요. 자, 네 번째 물놀이 색칠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물이 앞에 게 번져서 여기까지 왔네요. 양해 말씀드릴게요. 자, 네 번째 물놀이 색칠 완료해봤고요. 트윙클,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입니다. 자, 다음 장 넘길게요. 애교 만점 뷰티걸 비비. 안녕, 난 비비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예쁜 액세서리와 애완 거북이 냠냠이야. 물론 소중한 친구 루비와 아띠도 빼놓을 수 없지. 비비의 일상. 자, 다섯 번째 물놀이 색칠 해볼게요. 자, 다섯 번째 물놀이 색칠은 루비와 꼬마 왕자, 소피와 스피넬 왕자. 이렇게 제목이 지어져 있네요. 자, 다음 장 넘길게요. 꼬마 예술가 아띠. 안녕, 난 아띠야. 루비와 비비의 둘도 없는 친구지. 난 커서 멋진 예술가가 되고 싶어. 손으로 직접 물건을 만들거나 꾸미는 일을 아주 좋아하거든. 내가 만든 인형 좀 볼래? 자, 그러면 마지막 물놀이 색칠 해볼게요. 마지막 물놀이 색칠해봤고요. 라디오 DJ, 야생동물 재활치료사, 고생물학자, 슈가크래프터. 다양한 직업으로 변신을 하죠.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귀여운 악동 코랄 호크아이. 우리는 위대한 마법사 샤드님의 믿음직스러운 부하야. 스피넬을 감시하고 미션을 방해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 우리가 있는 한 미션 클리어는 어림없어. 코랄 호크아이의 일상. 자, 그리고 이렇게 아까 시연해봤던 그림과 물놀이 그림과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소피루비 물놀이 색칠북에 대해서 리뷰미 시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기다린 만큼 저는 저를 실망시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